올해로 9회째를 맞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안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문학적인 가치를 모색합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자. 캐캐 묵었던 고정관념 속에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아온 선비 문화가 바로 이번 포럼의 키워드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 흔쾌히 밥상을 내주던 선비 정신이 경쟁으로 얼룩진 현대사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남을 위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지던 유학, 유교의 정신을 바탕에 둔 사색을 공유하며 기성세대의 고민도 한층 성숙해집니다. 정말이지 들어보니 이렇게 나이 드신 세대든가 젊은 세대들 좀 절충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젊은 세대들이 또 잘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이번 포럼에선 미래를 위한 선비 문화,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등 20여 개 강연을 통해 역병과 전쟁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새 나침반을 찾는 여정들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방송인 노홍철, 안무가 효진초이, 발달장애를 가진 배우이자 작가인 정은혜 씨 등 유명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하며 그동안 난제로 지적돼온 대중성 확보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문가치 실천가들의 경험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될 것이라. 내일 폐막식에선 국제백신연구소 제롱김 사무총장의 마무리 강연에 이어 이번 포럼의 성과를 실천 과제로 제시하는 안동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윤수영입니다.